양주. 이제 안 그래? 하지만 좋다고 탈 때는 언제고 내리자마자 또 또 또. 조금 아깝다지. 어이야.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했잖아. 눈도 지그시 감고. 태은망덕한 공주. 또다시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공격. 말릴 틈 없이 또다시 일을 쳤다. 그런데 녀석이 야속할 만도 하건만 엄마는 다시 공주를 품에 안아드는데. 엄마 딸이지? 그럼 엄마. 사실 엄마에게는 녀석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좀 극단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정말 공황장애, 우울증 막 이런 데 대인기피증까지 막 한꺼번에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갔었어요. 신발에 정말 먼지가 쌓였었어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때 엄마는 공주를 만났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쌓으며 공주에게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는 것. 그 고마움에 가족들은 물론 특히 엄마가 녀석을 더 사랑하며 아꼈던 건데 언제부턴가 공주가 두 얼굴이 돼버렸다. 언니도 놀아줘. 그래서 이 상황이 마음 쓰인 착한 둘째 딸이 공주에게 용기를 내 늘 먼저 다가가 보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긴커녕 된통 당하기 일쑤. 작은 딸 이번에 진짜 화났다. 공주 그만. 공주 벌써. 공주 벌써. 벌써. 뭐 딸이 울리는 거 가만 있어. 예뻐해주고 싶어도 예고도 없이 돌변하는 녀석 탓에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랑받고 싶어. 공주한테. 불쌍한데 딸. 아. 작은 언니가 공주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려 하지만 이젠 아예 소파 밑으로 자리까지 피하는 공주. 얘, 너 대체 왜 그래? 엄마하고 작은 언니 가까이 오지 마. 공주. 엄마 역시 끝까지 공주의 마음을 달래보려 하는데 하지만 맹수처럼 뛰쳐나온 공주가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 어떻게 진짜로 빨리. 결국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린 엄마. 진짜 눈물. 미친 거 아니요? 이번 판에는. 순식간에 몸 이곳저곳에 남겨진 참혹한 상처. 기어이 또 피를 보고야 말았다. 어이없어. 엄마와 작은 언니를 향해 날마다 표출하는 공주의 분노가 공주의 새끼들에게까지 번진 걸까. 예민해진 녀석들. 심지어 저희들끼리 붙어서 싸움까지 벌이는데 점점 심해지는 상황. 엄마와 작은 언니는 공주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공주를 더 챙긴다고 해야 되나? 계속 공주만 찾아다녀요 제가. 친해지자고. 정작 힘든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주의 건강에 이상 있는 걸까 싶어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기도 힘든데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공주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본색을 드러낸 시간은 불과 5초. 한순간 안면 몰수하는 공주의 반전에 소장님도 놀랐다. 이 정도까지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를 만났을 때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이동. 이곳에는 성격 좋다고 소문자자한 견공들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서 여러 가지 대가족을 이룬 식구들끼리 사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성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아이를 여기 애교 카페에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무리 사이에 공주를 내려놓자 뉴페이스 등장에 얼굴 한번 보려고 몰려드는 견공들. 하지만 공주는 그저 부담스럽고 어리둥절한 모양.
에휴, 누가 공주 아니랄까봐 까칠하고 도도하게 다른 견공에겐 관심도 주지 않는다.